빠밤. 범이 잘 떴네. 블리트 잡으러 가야지. 너무 쓰레기 됐다. 아니? 무회뿔 나올 건데 무회 왜 먹은? 리필. 2단계 보스? 상점이 별로 없네. 좀 갈아치워야 되는데. 뭔 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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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흉. 힘 포션 값이 안 읽어. 또 내 꼬롬이 줄 거지. 이제 내 속지 않으리라.
뭐야? 오토 얼굴 춤. 다음 전투가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. 포션 꼬라박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. 또 러다슨 다강화돼 있는데 타격 피하기네. 피했다. 무빙추. 안 먹을래. 앞에 제거 길이 너무 없네. 카드 지금 파밍해서 저거 먹어야 되긴 한데. 증시수양 비갈김 격분. 제발 와서님 화내세요. 와서님 화내세요. 아, 쓰레기만 나와. 아, 왜 쓰레기통을 뒤진 것도 아닌데 쓰레기만 나오지. 괄호님, 방송 태그가 INFP인데 INFP인가요? 전 INFP, INTP, ENFP, ENTP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 하나랑 두 번인 MBTI랑 같네요. 네, 뭔가 암 호문 같네요. 개슈탈 때 뭉개온다. 고대 포션. 이거 은근히 위험하네. 분화 뺏기면 그냥 지는 거 아님? 어? 분화 뺏기는 각 아님?
아님. 아님. 아니라고 하네요. 잊어. 이갈김 되나? 왜 안 줌? 판도라가 맞을 것 같은데. 연꽃 있어서 에너지 모자라진 않으니까. 에바야. 알파 꺼져. 저는 알파덱입니다. 안녕 유튜브 친구들. 오늘은 알파덱을 해볼거야. 와, 어둠이 거지 같네 진짜. 아이 쓰레기 미로 쏠았다 씨. 연버공.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. 내 체력 다 어디간? 삼추 추추추추추추추추 월. 심장 지가 뭔데 어둠이 앞에서 빼어김. 심장아 나대지마. 제발. 아우 제발. 메가닉 그립스입니다. 살려줘. 알파파님. 아, 저 거지 같은 놈 어떻게 잡냐. 하지만 쉽게 잡았다. 엄살. 욕심 부릴 필요는 없죠. 아, 진짜. 아유, 아유, 개판이요. 드레이긴. 저님 화 좀 내세요. 혼절 그만하고. 넌 또 뭐야. 여기서 뭐가 나와도 딱히 쓸모는 없는데.
Oh shit. Crash game. Oh my god.급하다. 네가 그러고도 엘리트냐? 정정당당하게 싸워라. 터진 것 같은데? 터졌네. 이걸 선견지명이 살린다고. 리얼 선견지명. 제거 얼마였더라? 제거가 얼마든 간에 사막에서 제거하려면 상점 패스하는 게 맞겠는데? 아이 체력 아끼는 셈 치고 상점 갈까? 선견지명. 쓰레기. 벨트 휘두르기. 벨트 휘두르기. 체력 7로 보스 어떻게 잡음? 과연
역배와 정배의 엇갈리는 운명. 짠. 난 살아있다. 스틸 얼라이브. 요정 한입 안 했으면 죽었네. 몇 딜이지? 말살검이 9딜인가? 15 곱하기 9 곱하기 2 스릉. 교훈. 확실히 스테이트하다가 약해 맞춰보니 체력 관리가 안 돼서 결국 모양이 이겼어. 이긴 거 맞나? 제발. 아, 아. 와,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올라오네. 염라랑 하이파이브하고. 심장 잡는 법. 일단 에너지를 300 정도 찍는다. 말살검을 뽑는다. 손절로 수비한다. 라핏. 배 같은 거 들어 조짐. 인생 끝남.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. 방법이 있나? 죽은 거 아님? 다음 턴에? 죽었네. 존엄이랑 증신수양을 다 뽑은 다음에 거기서 분화를 뽑아야 되네. 자네라면 할 수 있어. 자, 일곱 장 중에
능숙 빼고 정신수양도 되니까 3분의 1 정도 되나? 문화나 정신수양 뽑으면 되니까 3분의 1이겠네. 3분의 1보다 좀 낫네. 돌려차기도 되잖아. 그러면 더 높네. 퓨. 완전 해잔데? 에너지를 좀 쌓고 말살검을 올려서 유사시 방어를 할 수 있게. 손절 6이니까 10스택만 쌓아도 1코 60방어니까 다 막을 수 있겠지. 지웠나? 마술 칼날대기네요. 되게 알파가 머문 적이 있으니 알파 되기 아닐까? 승승승 승승승승승승승. 후반에 엄청 잘 풀렸는데 후반에는 잘 안 풀렸다. 하지만 이겼죠. 연꽃 먹을 때만 해도 아주 그냥 첨탑 뒤집어 풀기세였는데.